여러분, 어떤 코바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유라 씨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냥 난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의자 난타는 처음 보거든요. 네. 게다가 의자 난타뿐만 아니라 발로도 소리를 내고 또 거기다 춤까지 접목시키니까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것 같아서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요. 진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웠어요. 자, 여러분 정말 예, 귀한 걸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지 스타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쿠바는 스페인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장르가 생겨난 곳입니다. 저희는 쿠바와 한국 간 첫 교류 행사에 있어서 외교부의 초청으로 온 유일한 여성 댄스팀으로 한국에 오고 있는 처음입니다. 예. 저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만보, 차차, 룸바, 쿵가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쿠바에서부터 열정이 그대로 담겨서 쿠바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이런 춤들이. 그러니까 만보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영화에 나오던 건데 맞죠? 영화에서 그 장국영 씨가 추던 춤인데 이거.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보의 본부장이 쿠바라는 거예요? 만보, 그 다음에 차차차, 콩가 모든 게 다 쿠바에서 나왔어. 진짜로요? 이야.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저 의자를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춤 연습을 할 때 뒤에 계신 타학 선생님께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보고 박자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보시다시피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따브레테라고 불립니다. 쿠바에서는. 그 쿠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의자입니다. 식당 의자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죽을 넣어서 안으로 만든 거예요? 소가죽입니다. 네, 의자 한 두드리는 것도 정말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 본인이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릴 것 같아요. 네. 의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댄스를 쿠바의 어떤 열정을 실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한번 직접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aki, 연주하시는 저 뒤에 빨간 옷 입은 두 분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요. 정말 그 지금 북이 다섯 개인가가 지금 있는데 그걸 치면서 연주하시면서 신발을 막 두드리면서 저것도 악기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춤만큼 연주도 열정적이었어요. 네. 네. 지금 의상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로 부부입니다. 부부다. 부부다. 느꼈습니다. 어떤 천상의 어떤 환상의 호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궁합이지 않습니까? 네. Bueno, yo admiro mucho el trabajo que hace Lilie. Es muy buena percusionista. Lilie 단장님처럼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쿠바에는 거의 없으시대요. Bueno, Córdoba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 그 릴리 단장님 살짝 사랑하셨었나 봐요. 아, 네, 이분이 딴 분하고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아, 첫사랑이었군요. 갑자기 이렇게 슬픈 얘기를 이 드럼 앞에서. 혹시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